며칠 전에 했던 자켓이에요. 롱코트가 아니고 엉덩이 덮을 수 있게끔 한 8인치만 기장을 키워줄 겁니다. 밀가시를 떼냈습니다. 기장은 8인치를 늘려주는 거예요, 지금. 기장을. 이 주머니 뚜껑도 사카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 만들어 놓으면 표시가 확 나보고, 이렇게 위에를 항상 표시해줘야 됩니다. 위쪽. 여기 아래로 간다고 말이죠. 앱이 꺾음선에는 붙여주면 두꺼워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오라를 다 재단했습니다. 오라는 뒷판은 이제 재단했고요. 그런 대로 뒷판에 다트 처리할 겁니다. 뒷판 떴고요, 이렇게. 그리고 밑가시. 앞판 밑가시죠? 밑가시 떴고, 앞판, 몸판이죠. 이제 뒷판이 붙어야 되겠죠, 뒷판이 이렇게. 뒷판 붙고, 소매. 앞판에가 이제 요 밑가시 붙고 나면 이제 그게 붙어야 되겠죠. 이거 몸판이고요. 몸판 밑가시입니다. 이게 몸판 밑가시 똑같이 잘랐죠. 조금 돌아간 데가 틀리나요? 이런 걸 박으면서 잡으면 됩니다. 아까 오라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MP 잡아줄 거고요. 여기도 다트 잡아줄 거고. 다트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대테이프 채울 때는 시즈 밖으로 채우시고. 그럼 받기도 좋고, 나중에 테이프가 당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 안쪽에다 채우면은, 옷이 우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아르킬 때는 이 안쪽에다 차라 그래요. 근데 온난이 얕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애들 깨끗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덮을 거잖아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러나지 말라고.
제가 그 주머니 짜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는 이제 입술이 이렇게 온라인이 두꺼워서 이렇게 됐는데, 주머니가 너무 위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학고주머니 이렇게 달 거고요. 접을 때는 이렇게 여기는 일자로 접고,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폭만 그려주면 되죠. 박아서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한쪽에는 이렇게 학고주머니를 할 거고요. 반대편은 입술주머니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꺾을 때게 여기는 반듯하게 꺾고, 이 안쪽에는 약간 안으로 접어가지고 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게 맞춰서. 조금 내려야 되겠죠. 옷이 올라가면 이게 걸치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박는데, 여기서는 박을 때게 하얀색이 잘 안 보이니까. 이 학고주머니는 이렇게 일자로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안 되고, 이 안쪽이만큼, 한 5mm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여유 있게끔. 여기가 지금 한 1인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올라갔을 때, 위로 겹쳐서 올라왔을 때 1인치가 넘으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겹쳐서, 여기만큼 딱 박아야 되겠죠. 여기만큼. 조금, 5mm 정도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mm 정도 안으로 돌아와서. 가위집을 넣으면 되겠죠. 한번 놔볼까요, 가위집을? 여기는 입술주머니가 할 거예요. 이렇게 안쪽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그래서 여기 스테치 한번 놔주고 여기만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이쪽은 지금 너무 두꺼워서 아이롱이 지금 안 되니까. 건봉으로 박으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박겠습니다. 여기에서 박을 때는 이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껴놓고요. 안에 치는 이쪽 밖으로 제껴놓고 위에서 한번 때려줘도 됩니다. 안에서 때려줘도 되고 위에서 때려줘도 돼요. 이 사이로 박을 거기 때문에.
원단이 덜 두꺼우면 되는데 원단이 워낙 두꺼워서. 이렇게 됐잖아, 이제.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거 안 움직이잖아요. 이걸 밑에를 놓고, 여기서, 한번 박아줘 볼게요. 여기 놓고. 원단이 워낙에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해갖고 반대로 붙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 이걸 이렇게 붙이면, 여기쯤 오니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가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머니 됐고요. 여기도 주머니 됐고요. 이렇게 하려고 계산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주머니가 너무 어리석은 위로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밑에다 갔나 이렇게 했는데 소매도 재단하다 보니까 짧아서 원단이 없어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아소매와 이어가지고요. 이쪽은 반대편은 이제 학고주머니로. 이걸 학고주머니라 그럽니다. 아까는 입술주머니고, 이건 학고주머니고.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핸드폰도 넣고 또 여기다도 넣고 다른 것도 넣고 하다 만들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단추구멍은 어떻게 했냐면요, 가정용 미싱 있잖아요. 가정용 미싱 그걸로 이 위쪽만 한 겁니다. 이 받기 전에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제가 붙여놨어요. 닫기 전에. 그래서 딱 이렇게 뚫어가지고
단축근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손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 접착으로 딱 붙여붙기 때문에 실밥이 안 올라옵니다. 지금 뚫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안 뚫렸네. 뚫렸잖아요, 이렇게. 접착식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실밥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양면 접착이기 때문에 딱 붙어버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는 지금 합봉하기 전에 여기도 지금 움직여서 여기는 원래 손으로 떼야 되는데 움직여서 제가 미리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밑에치만 떨어집니다.
손으로 떼야 되는데요. 손으로 뜨기 싫으니까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손으로 떼야 돼. 손으로 떼야 되는데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떠도 되고. 길이 박을 때, 좀 안쪽으로 박아야 되는데, 너무, 이, 밖으로 박아가지고, 이게 보입니다. 이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염순용이기 때문에, 손님이, 손님 옷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또 멋있네요. 일부러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라만 씌우면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건 이렇게 이어주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주면서 이 패치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제 옷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머니가 허리선에서 짰더니 주머니가 너무 커요. 올라붙어서 너무 이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주머니 하나 짰습니다. 입술 주머니. 여기는 쌍입술 주머니. 여기는 이쪽은 학고 주머니. 이렇게. 여기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다. 여기도 주머니일 거예요. 주머니가 네 개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소매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당겨서 박았는데, 소매가 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테치를 놔버렸습니다. 4분의 1로 스테치를 놔버렸어요. 그리고 원단이 부족해서, 여기를 하다 보니까, 짧아요. 그래서 원단을 달아내가지고, 소매를 했고요. 새끼 소매는 통짜입니다. 이게. 통짜잖아요. 저 우아 소매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단추 달기도 힘들어서 집사람이 입을 건데 연습용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미싱으로만 했습니다. 또 멋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예리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박음 자극이 나왔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했더니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디자인 원래 그렇게 한 것 같이 돼가지고. 단추구멍도 하다 보니까 양쪽에다 남자 건 줄 알고 오른쪽에다 뚫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쪽에 다시 뚫었어요. 이렇게. 다시 뚫었는데 가정용 미싱으로서 이 밑가시를 붙이기 전에 먼저 뚫었어요. 가정용 미싱 가지고 단추구멍을. 그래갖고 양면 테이프를 그래가지고 양면 테이프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아이론으로 꽉 붙여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니까 따로 이렇게 바늘로 해줄 필요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일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입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번에 만들었던 것은 좀 기장이 짧아서 이번에 좀 기장이 길게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